한동안 조용했던 유튜버 양팡이 돌연 본인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을 고소 중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양팡이 28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경부선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 갇혀있던 강아지 구조 사건 기사와 함께 열받게도 그 일 이후로 계속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도 그때 왜 강아지 구한 내가 욕을 먹었지? 싹 다 고소하는 중이니까 혹시라도 제 관련 글 보면 제보 부탁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양팡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9년 양팡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갇혀있는 강아지 구출하기 영상인데요. 당시 양팡은 부산 범내골역에서 길을 헤매다 보관함에 갇혀있는 강아지를 발견해 역무원에게 연락한 후 구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죠. 그러나 당시 네티즌들은 양팡의 뒷광고 사건이 터져 논란이 되면서 강아지 구출 영상 또한 주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양팡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해당 영상에 대해 라이브로 방송을 하며 진행한 일이었다. 방송 내용처럼 1분 만에 강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절대 주작이 아니다. 강아지 구출하는 장면은 경찰도 출동하고 범내골 물품관리소장님도 있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다시 재조명된 이유는 최근 동대구역 물품보관소에서 강아지가 구조되었다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본인이 아니라는데 아직도 저 영상 가지고 양팡 욕하냐? 이참에 모두 고소해주세요. 응 주작? 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연 고소를 선언한 양팡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